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즉 역사 이전의 역사 프리스토리입니다. 원역사는 때와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사람들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이야기로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또 5000여 명의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2000년의 시간 속에는 자손 이야기가 들어 있고 1500곳의 공간 이야기에는 땅 이야기가, 그리고 5000명의 인간들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를 족장사라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세 사람의 족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시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5천명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척과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800km에 이르는 그런 길을,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첫 번째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중요한 단추가 되어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모세오경과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는 중요한 초점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남방으로 옮겨가던 중,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기근이 들게 되면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거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그의 아내 사례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 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보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서 바로의 아내로 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례의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아내를 누이라 해서 바로왕에게 보냈었던 아브라함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요. 이일 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롯에게도 소와 양과 장막이 있어서 베델 땅이 이들이 같이 거주하기엔 너무 부족하여서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롯이 물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셔서 능히 셀수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하여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 땅은 아수르의 네개 도시 국가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롯이 그곳에 이주해서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의 왕이 조공 바치기를 중단하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롯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왕이 패하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습과 야습으로 이 전쟁의 승패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와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찾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사건이 시편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성찬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이후에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죠. 이 가나안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보복의 두려움과 또 자손이 생기지 않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손이 없는데 자손이 없기 때문에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그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라는 이 문제를 그 시대의 관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보려고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시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죠. 그리고 또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 아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삭의 생명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이스마엘의 생명은 경히 여기시는 것 같지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만 모든 민족을 향한 특별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학습받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이삭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즉 번제를 잘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리아 산의 번제 시험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예쁘고 귀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아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 번에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삭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며 칼을 가장 날카롭게 갈았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자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단다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구려 할때 이삭은 깜짝 놀라면서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여서 저항하지 않고 묵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단숨에 단한 번의 이삭을 죽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할까 생각하며 칼을 높이 쳐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저지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막으시며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원하신 것은 여기까지였지만, 2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십니다. 서로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놓는 그 경험의 공유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가 된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죽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믿음의 친구인 엘리에셀에게 하란에 가서 이삭의 배피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지요. 엘리에셀이 하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첫째는 이삭의 배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이을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물가의 조건, 즉 자신이 물을 길러온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자신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채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로 오지요. 그래서 우물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너는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자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온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디엘의 딸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으로 순족하게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데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막벨라 굴에 175세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이제 이삭이 그의 시대를 이어가는데요. 이삭 부부는 결혼 후에 2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자라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조용하여서 장막에만 거하게 되었지요.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무척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야곱이 순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과 바꾸자고 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죠. 근데 이들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드는데요. 그때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흉년으로 인해서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 씨를 뿌리자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 순종함을 보시고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랄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여서 떠나고 다시 파고 또 떠나고 다시 파고를 반복합니다. 이삭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또 양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상함과 품위를 보여주었지요. 이런 이삭의 선함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그랄 백성들까지도 인정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이삭은 소홀히 여긴 채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에서에게 들에 가서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좀 먹게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밖에서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버리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일을 에서가 알게 된 후에 이 야곱이 자신이 받을 복을 도둑질했다라고 생각하고 부쩍 화가 났어요. 그래서 머리끝까지 난이 화로 인해서 이제 에서가 그렇게 화를 냈는데 이것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야곱을 자신의 족속에게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하자라고 말하고 야곱에게는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니 하면서 하란으로 도피하라고 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하던 중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기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친 야곱에게 라반은 레아를 아내로 주지요. 그래서 라반의 속임에 이 야곱은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둔 가장이 되지만 동생과 언니이면서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이제 그 부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 그리고 외삼촌이면서 장애인인 라반과의 재산 문제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란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하실 땅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요. 이삭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돌아갈 고향 땅이 되어지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면서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죠. 그리고 형 에서가 공격할 경우 다른 한쪽은 피할 수 있도록 재물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에서에게 보낼 예물들을 떼로 나누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고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죠.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야곱은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야복 시내를 건너게 한 후에 혼자 야복 남게 되는데요. 그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고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며 야곱을 축복하지요. 야곱은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뵈었음에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됨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에서는 세일로 떠나고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서 세겜의 아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력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으로 해서는 안될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정에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일이 발생하자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세워지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야곱은 모든 집안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한 백성 한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야곱이 그곳에 돌을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 근처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로 향하게 되고 또 요셉을 잃게 되자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장사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숨을 거두자 에서와 함께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지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야곱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야곱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도 크게 번성케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내야 되는데 후에 오바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에돔이 기뻐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협조까지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형제의 환난을 즐거워한 야곱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야곱의 닮은 삶의 이야기는 이백국가 민족 부분에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